그 당시에 김건희, 윤석열 처 친정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송파에 땅이 있었어요. 부동산이. 그 부동산을 팔면은 상속을 받으면 그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상속세가 딱 50%가 넘습니다. 그러면 그 땅을 팔아서 상속세를 내야 되고 이제 상속을 받으면 또 이제 팔아야 되니까 팔면 또 양도소득세 내게 됩니다. 이 세금을 안 내려고 김건희 아버지가 죽어서 갖다 매장을 했는데 죽은 사람 인감을 떼어요. 제1교포 인적상을 넣어가지고 그 땅을 파는 부동산 인감은 상대방 인적상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땅을 팔아서 소유권을 넘겨주고 난 후에 사망신고를 합니다. 이게 도둑놈 아닙니까? 사물서 위조지요? 분물서 위조지요? 권리행사 방해죄지요? 세금 체납이지요? 이런 도둑질을 한 것을 김건희는 최 목사한테 그 당시 야당 친구 지정에서 그 아버지가 죽었는데 죽은 걸 가지고 사골국을 우려먹듯이 우려먹고 우려먹고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는데 야 병신아 그때 차라리 죽어버리지 그랬냐? 그럼 이런 꼴 안 보지 않냐? 어? 사망진단서 이게 누구 거냐? 이제 최은순이 남편 윤석열이 장인이라 말해 김광섭. 네, 네. 김광섭이가 1987년 9월 24일 날 한양대학병원에서 투출을 해요. 그 10월 23일까지 사망 신고를 해야 돼요. 네. 원래 사망 신고는요 죽으면 한 달 내 해야 돼요. 최은순이가 저 이실 짓고 사망 신고. 그렇죠. 김충식이가 이제 얘 사망 신고 늑대 해갖고 재산 사망 신고 늑대 해가지고 재산을 불렸다. 이제 세금을 안 냈다 이런 내용이에요. 최은순이가 사망신고 두 달 늦게 했다. 김충씨가 두 달 늦게 한 거 탈세를 목적으로 한 범죄입니다. 이 범죄 사실이 서울국세청 조사국에 발각되자 담당자를 감언인설로 환심을 사기한 후 21대로 마무리하였다는 당시 공무원 최은순 내연남의 전언이며 당시 담당자는 현재 공인중사세사 김아무개라고 합니다.